맛있겠다. 아, 뜨거워. 아, 뜨겁다. 비엔나 소세지 5개 추가했습니다. 순한 맛인데 약간 맵다. 김말이 먹어볼게요. 김말이 왜 이렇게 질기지? 오늘 갯말 차차차 한 날이지, 여기야. 여기 리본도 이렇게 저고리 리본 포인트인데. 모니카 쌤이 엄청 예쁘게 만들어줬지, 하키야. 응? 근데 입기가 싫어. 옷 입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 벗어볼게. 이것도 벗자. 여기도 이렇게 똑딱이로 똑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됐다. 이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재롱을 땄는데 또 놓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엄마 왔어. 아이고, 아이고, 저걸로 떨어졌다. 아우, 덥다. 미안해. 좋아? 할머니 좋아. 건강하세요 해줘. 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손 바퀴 손. 먹는 거 없으면 안 해요. 이거 입었어? 한복 입었어? 고파 입었어? 입었죠. 예쁜 거 할게. 예쁜 거 보게 가. 할게야. 아키? 버리지 말고 조금 끼게 갖고 다 넣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는 것보다 통통한 게 맛있어요. 통통한 게 맛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먹어야 되나?
재미. 쿠키다. 쿠키 같은데 엄마를 못 알아보네. 왜 앉아있지? 밤 스프 해볼 건데요. 저는 야채 스톡을 요 양출 채소에서 사온 채소차 이거를 이용해서 채소를 좀 만들어 줄게요. 먼저 밤부터 좀 삶아줄게요. 이렇게 저는 두 개 넣어서 채소차를 넣어줍니다. 먼저 양파를 1인분 할 거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썰어줄게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도 150g 정도 필요한데 이거 나중에 장식용으로 할 것까지 많이 들어가네. 이 정도가 150g이에요. 올려줄 예쁘지가 않네. 10분 정도 이렇게 크림을 넣어줍니다. 해준 다음에 이제 밤을 넣어줄게요.
끝인데 블렌드로 이제 갈아줘야 돼요. 채소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좀 하고 한 번 더. 아까 그 버섯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거 하면 좋거든요. 파마산 치즈?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먹을게요. 이렇게만 먹겠습니다. 아, 이거 잘라놨었잖아요. 그쵸? 하나 기어올라고 하는 거. 그쵸? 진짜 맛있네요. 숟가락에 차려야 되나? 진짜 맛있다. 빵 뭐야? 유제품? 이 송이버섯이 별미네요. 진짜 이 레시피 딱인 것 같아요. 이 비율. 여러분 꼭 해봐주세요. 이 정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 오늘 또 촬영 가요. 진짜 이것저것 찍어볼 건데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쉽고 유쾌한 클래식과의 만남. 주차하고 이제 프런트에 가보는 중이야. 너무 예쁘다. 그죠? 이런 데가 존재하다니. 세상은 참 넓고. 그죠이? 에덴 파라다이스. 참 예쁘죠? 여기 수국이었나 본데 다 좋다. 여기 미팅룸을 하나 주셨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전경이 또 너무 예뻐요. 오늘 촬영은 샤넬 촬영이에요.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할 건데 좀 과한가요? 제 코? 네, 데님이랑 입었어요. 기아 미안해. 맛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날씨가 좋긴 해요. 날씨 엄청 좋죠? 날씨가 좋은데, 그래도 가을 분위기를 좀 내보고 싶어서 긴팔을 입었고요. 알뜰에서 보내주신 요번 가을 신상인데 이렇게 귀엽게 텍스트가 알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르메르 바지고요. 요거는 제가 짧게 수선을 했어요. 오징어 제일 긴 다리에 맞춘 것처럼 엄청 길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수선을 해서 이렇게 바지 길을 맞췄고 그리고 요번에 레이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스웨이드 가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브라운, 핑크, 그레이 톤으로 한번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좁아 보이지, 오늘따라? 눈에 뺄듯 하우스 화출 베페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치즈는 요 빼꼬리노 치즈랑 요게 양저세 치즈라서 좀 향이 강하거든요. 파마산 치즈. 저는 요거 두 개를 그냥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통후추 그 면수 삶아줄 소금. 저는 좀 특이한 면을 준비했어요. 요건데 부가티니라는 면인데 되게 동글동글한 면이거든요. 한번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갈아줄게요.
소스를 넣어볼게요. 치즈 소스를 넣고. 치즈 코팅은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먹어볼게요. 가슴에 삼각대가 갑자기 들고 가는데 확 꺾여서 손이 찌었거든요. 저 이 손가락 잃을 뻔했어요. 지금 색깔 다른 거 보여요? 오, 진짜 조심해야겠어. 진짜 큰 삼각대를 샀더니 진짜 두 손으로 들어야지. 학교 치즈 냄새 좋지? 나 잘하나 봐. 성공인데? 아우 짜. 근데 계속 먹게 되네 이게.